결론부터 말하면 콩밥에 간장 베이스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일부 맨날 비판하면서도 물건을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을 못 하겠어. 조명호 씨가 어제 재판에서 김혜경 씨 변호인이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너는 공익제보자도 아니고 공익제보의 순수성도 없는 거고 정치적인 거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노력을 했지만 조명현 씨가 굉장히 꿋꿋하게 잘 답변을 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김혜경 씨 변호인이. 아니 배모 씨는 이미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 배모 씨한테 김혜경 씨가 뭘 사오라고 법인카드로 사오라는 뭐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김 씨의 취향이 자기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간장 베이스, 어떨 때는 초장 베이스로 사오라라는 구체적인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은 배 씨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그날그날의 취향대로 어느 날은 간장 베이스 초밥을 찾으러 다녔고 어느 날은 초장 베이스 덮밥을 찾으러 다녔다. 한 푼도 자기 돈을 안 쓰겠다. 네. 사익을 위해서 공금을 쓰겠다. 참 그렇게 철저한 사람은 난 뜻도 보도 못했다. 뜻도 보도 못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말 시장 부인에서 도지사 부인까지 가서 나중에 대통령 부인까지 가고자 한다. 음흠. 그것을 또 밖에서 청렴하다고 박수치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결론은 네네. 콩밥에 간장 베이스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10만 4천 원 갖고 째째하게 10만 몇만 원 갖고도요. 저 뭐야 선거 무효된 사례가 꽤 많아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쓴 내용을 합쳐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적게 잡아 상당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10만 4천 원이 아니죠. 이건 빙산의 일각인데 빙산의 일각이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기 그렇죠. 때문에 음흠. 이것은 10만 4천 원이라도 사실은 네. 선거법 기준으로 보면 어허. 큰 것이라는 거죠. 자, 팩트만 보면 각종 과일값, 뭐 샴푸, 소고기 등들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용은 다 확보가 됐고 그 식사비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것까지 다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와 김혜경 씨의 사적인 용품, 식품들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 팩트. 다만 나는 몰랐고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걸까요? 어떤 자의식 과잉일까요? 내가 먹고 자고 사는 어떤 나의 사적인 것도 나는 나쯤 되면 나는 공적인 인물이니까 내가 먹는 것도 다 공공을 위한 거니까 이쯤 괜찮다 뭐 이런 아니한 자의식 과잉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대통령 부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안팎으로 나라 살린 그들 나는 거죠. 그렇군요.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소위 그 10만 4천 원의 식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된 혐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혜경 씨가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누가 보더라도 조명현 씨의 증언과 배모 씨의 지시한 다른 경우에 녹취가 다 있는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 난 법인카드로 결제된지 몰랐고 내가 지시한 것도 없다. 이 말인즉슨 나는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 늘 나는 결제를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김혜경 씨가 아, 내가 법인카드로 결제가 지시하고 됐는데 부주의했다. 아, 이 부분 책임지겠다 해도 사실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처벌의 수위도 세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니 인정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나라도 인정한 게 있어요? 측근 중에서 인정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했으면 그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게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결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결제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단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부인하면 이거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 아직 안 했죠, 검찰이? 네,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인카드 쓴대요. 샴푸나 뭐 이런 것들. 네, 그것도 지금 전부 다 제가 볼 땐 이미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두 번째는 대북송금이에요. 예. 그래서 대북송금 부르고 법인카드 부르고 이럴 수가 없잖아. 네. 계속 부를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서 그 유상이 엄청 강화됐고 예. 거의 뭐 절대 군주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7일인가요? 이광희 씨는 재판 선고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 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그 이제 시점을 이화영의 선고 6월 7일 2시 이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범죄 혐의가 많군요. 근데 와 대권 주자 중에서 역대 대권 주자 중에서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이 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저는 살다 처음 봤는데. 오 범죄 세트. 예. 아니 그 팩트 한번 말하면 대장동 혐의, 그다음에 위례, 성남 FC, 위증교사, 그다음 아직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제가 지금 센 것만 해도 일곱 개잖아요. 이게 아직 기소된 것도 있고 기소 안 된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지만 수사받고 있는 게 굵직한 것만 일곱 개 혐의인데 이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장대로 모두 다 야당 탄압으로 없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서 한국 정치를 제가 그래도 꽤 10여 년간 취재해봤지만 형님은 더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에 몸담으셨잖아요. 아,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권주자나 정치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그 정도는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 네. 그러니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래도 좀 심해요. 심하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보면 어떤. 예. 왜냐하면 첫 경험이 있었거든. 처음에 그런 게 걸렸을 때 쉽게 빠져나온 그런 지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자기는 다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역대 민주당 출신의 지방단체장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고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등등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분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네. 아, 작은 도덕질 정도는 뭐 예컨대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자기 합리화되면서 자기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을 하면 안 될 텐데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건데 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죄가를 엄별할 생각보다는 자기 정당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죄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권 심판론도 좋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우리나라를 맡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되고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요. 지금 김혜경 씨 요번 그 재판에서의 어떤 회덮밥 얘기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 조명현 씨가 확보해 놓은 녹취를 보면 이 초밥이 또 많이 배달됐잖아요. 네. 해산물과 스시, 초밥. 덮밥을 좋아한다. 경기도 분들은. 고, 이 대표와 가까웠던 경기도에 계셨던 그분들은 덮밥, 초밥, 회덮밥, 회.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 해산물을.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어쩔 집이 내 돈 안 쓰는 거. 아, 비싼 거 먹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밥 사면 비싼 거 먹고 싶잖아.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아 그래서 덮밥이 많다. 야 이거 신기한 분석입니다. 네. 어차피 신박하다. 내 돈 안 쓸 거? 비싼 거 먹자. 두 번째는 뭐 돼지고기 탕수육보다 회가 건강에 좋아. 건강에 좋다. 그렇죠. 어차피 내 돈 안 쓴 거 건강한 거 먹자. 그렇지. 이제 건강에 먹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이 베긴다고 그러죠. 예? 예. 인이 베긴단 말 알아요? 알죠. 뭔가에 습관화 되면 네네. 그 좋은 것만 먹다 보면 습관이 다른 거 맛없어. 아, 딴 거 맛없어. 어, 그럼 뭘 시킬까요? 아, 그러면 뭘 물어봐. 덮밥. 해덮밥. 오늘은 간장. 어, 그렇지. 내일은 초장. 그게 이제 습관화 된 거야. 예. 그러면 비싼 거 먹고 돈도 절약하고 예. 다 그런데 네. 이게 내가 아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샴푸는 왜 일본 샴푸 좋아하는 거예요? 샴푸? 예. 어차피 내 돈 안 쓸 거? 아니, 비싼 거 쓰자. 국산 샴푸가 되게 보면 네. 좀 저렴해요. 네네. 저렴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일지가 되면 좋고 뭔가 깨끗하다 생각하고도 일본 맨날 비판하면서도 물건을 좋은 거 쓰지 말아야지. 아 이거 말을 못하겠어. 내 돈 안 쓸 거? 왜 일본 거 쓰자. 비싼 거 쓰자. 혹 지금 진정이 되셨나요? 네, 형님. 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과정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결과가 자기가 유리하게 나오면 모든 게 면제부가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사물 리스크로 재판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이겼어요. 근데 총선에서 이기니까 자기에 대한 사물 리스크 비판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제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은 그래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예.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자기가 힘을 가져야 하고 지지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적 공천을 완전해서 자기 이제 지지층을 완전히 확고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선까지 가려는 거고. 그리고 대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아, 이 정도의 내가 이번에 민주당을 사당화했고 강성을 만들었으면 성공하죠.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 사법의 리스크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마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결과대로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권 심판론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논평이 격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